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집중하기보다 세습 반대와 세속주의 타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람 아카데미가 지난 26일 주최한 원례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허우익 전 대전신대 교수는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동성애만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처럼 여기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교수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양성의 문제라면서 건전한 토론조차 용납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운동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